여러분, 구독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쿤형 모델 메이입니다. 요즘 콘서트 많이 가시지 않아요? 그쵸? 근데 콘서트는 다 너무 재밌고 좋은데 한번 시작하면 뭐 3, 4시간은 기본이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막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내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노래도 듣고 막 이런데 그럴 새가 어딨어요.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 확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콘서트 갈 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. 지속력은 물론 어느 룩에나 무난하게 예쁘게 어울릴 메이크업이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고고! 팡팡 두드려 바르기도 편하고 혹시 모를 수정 타임에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쿠션 제품을 오늘 사용해줄 거예요. 보시는 것처럼 얇게 발리지만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게 정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. 왜 콘서트장 가면 이렇게 건조하나 지성이나 유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, 히터 때문에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지 조절을 좀 해주는 편이어서 오늘 같은 날엔 정말 딱이죠. 생각보다 지속력도 괜찮았고 다크닝도 적은 편이어서 좋았어요. 그럼 이렇게 베이스 끝! 오늘은 이 어두운 콘서트장 안에서도 나의 이목구비를 알릴 수 있게 한번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. 턱을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. 여기 부분도 딱 떨어지지 않게 잘 이어서 마무리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전체적인 쉐딩이 되었다면 조금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코와 이어지는 부분 있죠? 이 부분에 음영 넣어줄게요. 눈썹이랑 잘 이어지게 잔량으로는 따라서 코벽도 살짝 잡아서 코가 또렷해 보이도록 해줄게요. 여기 입술 위쪽에 한번 음영을 넣어서 좀 더 또렷한 이목구비를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윤곽을 다 잡아주었어요. 오늘 눈썹은 조금 산에 살려서 그려주도록 할게요. 언더는 살짝 둥근 느낌으로 그려줄게요. 너무 일자가 되지 않게. 그리고 산은 눈동자 끝나는 부분에서 살려주시면 돼요.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건데요. 오늘 섀도우는 다 이니스프리 제품으로 골라봤어요.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래서 예쁜 조합을 찾았습니다. 먼저 이 촉촉 바나나 팬케이크 컬러부터 사용해볼게요. 이건 거의 미색에 가까운 컬러예요. 그래서 따로 음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발라서 좀 더 지속력도 길고 좀 깔끔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. 눈 두덩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.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죠, 이쪽보다.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크리즈 현상도 덜 생기고 훨씬 더 아이 메이크업이 예뻐요. 눈썹 뼈 밑에도 살짝 발라서 눈썹이 딱 정돈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. 아까 여기 음영을 넣어줘서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 좀 더 입체적인 이목구비가 됩니다. 억새로 물든 가을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. 붉은기가 조금 적은 음영 컬러예요. 이렇게 브러쉬 끝에 잘 발라서 눈 전체가 아닌 앞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. 요 정도? 이어서 언더 뒷부분에만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. 오늘 섀도우의 포인트는 지금처럼 쌍꺼풀 라인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웬만하면 안쪽에서 음영을 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콘서트에서 막 열심히 놀아도 이렇게 뭔가 깔끔해 보이는 그런 화장을 하는 거여서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이제 뒷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줘야겠죠? 좀 더 딥한 초콜릿 컬러예요.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.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쌍꺼풀 라인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. 무펄이어서 조금 얼룩질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잘 펴발라주세요. 이렇게 음영이 정말 예쁘게 들어갔어요. 근데 조금 매트한 느낌이죠, 전체적으로. 피부도 포송포송하고 무펄로 써가지고 그래서 또 빠질 수 없는 펄 섀도우를 준비해봤어요. 되게 영롱하고 살짝 베이지 빛이어서 이런 음영에도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번엔 손끝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앞뒤로 많이 가지 않고 중앙에만 눈동자 있는 부분에만 발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볼륨감 있고 입체적이어 보이죠? 그럼 이렇게 섀도우 완성! 라인 그려볼까요?
라인은 뒤쪽 꼬리만 그려줄 거예요. 왜냐면 콘서트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크게 번질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빼주는 거죠. 그래서 꼬리 부분만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. 꼬리는 가볍게 한 이 정도? 안에 전망은 채우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꼬리만 가볍게 그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어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? 눈 앞쪽은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. 왜냐면 우리 아무리 콘서트여도 예쁨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? 언더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주면 앞도 잡히고 뒤도 길어져서 예쁘지만 이렇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많이 번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? 짠!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진 눈도 완성! 오늘 마스카라는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. 좀 깔끔하게 발리는 타입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튼 오늘 뷰러는 바짝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절대 마스카라가 이렇게 발려가지고 내려올 수 없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. 언더도 발라주는데요. 방향은 바깥으로 나가도록 발라주세요.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. 아주 은은하게 깔아줄 거예요. 먼저 이 피치 컬러를 발라볼게요. 이렇게 아주 조금만 묻혀서 보시면 이 광대랑 볼 부분 사이 이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넣어주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컬러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치 컬러가 올라왔다면 이제 핑크 컬러를 살짝 이 윗부분에 얹어서 뭐랄까 어딘가 모르는 그런 혈색 화사함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발라준 윗부분에 살짝 넣은 듯 만 듯 넣어주세요. 이렇게 컬러를 넣어줬으면 아까 사용한 쉐딩 있죠? 아직 브러쉬에 잔량이 남아있을 거예요. 그 양으로 살짝만 몇 번 쓸어주세요. 그러면 은근 컬러가 조금 차분해지면서 예뻐요. 그럼 이렇게 블러셔 완성! 립은 아주 고정력이 강한 무스 타입을 선택해봤어요. 은근 이런 침이나 땀에도 강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뭐 콘서트가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입을 많이 움직여도 이렇게 지워짐이 적더라고요. 이게 픽싱력이 진짜 빨리 돼요. 이렇게 발라주고 외곽은 면봉을 이용해서 정리해주세요. 입술 사는 이때 확실히 살려주세요. 어우, 이렇게 콘서트 갈 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머리는 아까 전부터 묶고 있었죠. 이게 콘서트장 가면 막 신나게 노는데 막 머리 막 치대고 막 여기 끼고 막 이러면 되게 불편해요. 그래도 앞머리에 이렇게 딱 웨이브를 줬으니까 괜찮지 않나요? 제가 한번 옷을 입어보니까 후드티에도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요. 또 이렇게 니트류 입어도 되게 여성스럽고 이쁘더라고요. 다 예뻐요. 여러분은 어느 콘서트 가세요? 달래 언니는 모두 다 알듯이 샤이니 팬이어가지고 되게 콘서트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럼 여러분도 이제 귀호강하고 눈호강 할 일만 남은 거죠? 여러분 콘서트 가서 너무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때 봐요. 안녕. 콘서트 재밌게 봐요.